저는 이 영상을 지난 12월 25일에 방송 한줄 알았어요. 근데, 변호사님, 제가 아무리 찾아봐도 없네요. 자, 여러분들 한번 보시죠. 이게 방송했는지 안 했는지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. 유턴할 거예요, 블박차. 예. 유턴할 건데, 자, 천천히 따라갑니다. 근데 앞차가 길어요. 아, 어쩌라고? 아, 뒤로 가는 뒤에는 또, 뒤에 오토바이도 있고, 다른, 저 오토바이, 오토바이 지나가고. 아이고. 자, 이번 사고 어떻습니까? 안녕하세요. 크리스마스를 찾아서 케이크를 사서 귀가 중에 일어난 사고입니다. 아, 상대차가 커다란 픽업트럭이고요. 저는 SUV입니다. 아, 전방에서 직진과 좌회전 신호를 받고, 앞차가 커서 한 번에도 못 돌았어요. 그런데, 저는 못 보고 후진했네요. 저는 잠시 기다려주는 중에 사고 났습니다. 세개 차로 중에 저는 한개 차로, 이제 중앙선만 좀 넘어간 상태예요. 중앙선이 아니라 유턴 구역선이요. 대기하고 있었는데, 후진하려는데, 뒤에서요. 뒤에서 뭐가 있는 거예요. 아, 후진도 못하겠어요. 뒤쪽에 오토바이와 택시가 바짝 붙어 있어서, 그래서 후진을 못해요. 상대방은, 아, 두 개로 후진하다가 제 차랑 부딪혔는데, 혹시 저한테 잘못이 있나요? 예, 뒤쪽 영상 그럼 더좀 볼까요? 자, 보겠습니다. 여기서. 자, 4채널 보시겠습니다. 앞에 차를 따라갑니다. 앞에 직좌 신호에 유턴하고요. 저 뒤에 스타렉스도 유턴했는데, 앞차, 나 유턴하려고 하는데, 뒤에 오토바이가 바로 옆에 있네요. 네. 그리고 또 뒤에 또 차가 있고요. 아이고. 이렇게 일어난 사고입니다. 어떻습니까? 이번 사고. 다시 한번 전방으로 보시면요. 앞차가 못 돌고, 나 여기서, 네, 뒤로 후진 못 해주는 상황. 네, 여기서, 꽝! 어떤가요? 네, 과실비율 경과 보고 드립니다. 아, 우리랑 상대랑 보험사 모두 다 100대 빵이라고 그러는데 상대 차주만 인정 못한대요. 그래서 질질 끌고 있습니다. 아, 제가 어떻게 되나요? 경찰에 접수해서 과태료가 아니라 범칙금이죠? 범칙금과 벌금을 받게 하는 거 말고는 없는 걸까요? 정말 답답합니다. 자,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? 후진 앞차 100% 잘못이다. 블박차에도 조금 잘못이 있다. 투표 시작. 네, 블박차 뒤로 후진 못해요. 뒤에 오토바이도 있었고, 또 바로 뒤에 차도 있고 그래서요. 후진한 차100% 잘못이라는 게 84%, 블박차에도 조금 잘못이 있다는 게 16%. 이럴 때 어떻게 될까요? 지금 저 차가 여기서요. 다 돌지 못하고, 진짜 저 여기서 이때 이제 후진등 켜졌을 때, 이때 아할 때, 이때 내가 뒤로 후진하려고 뒤만 볼게 아니라요. 빵을 먼저 했더라면, 나 뒤에 차 있어. 조심해. 빵을 먼저 했더라면, 빵하고 그 차가 잠깐 서 있을 때 내가 공간 만들어주고 그랬더라면. 또 내가 빵을 미리 했으면 좀그 차가 좀 각도를 더 틀어서 나올 수도 있잖아요. 빵을 해줬더라면 아쉬움이 있죠? 오디오가 없는 게 아니라 오디오 있어요. 빵을 못 해주셨어요. 뒤를 보고 후진했을 때는 그러지 못했다. 그런 측면에서 100대 빵이라는 의견이 84%. 그러나 빵을 해줬더라면 하는 의견이 16%. 법원까지 가면 과연 몇대 몇일까요?